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마도 기마되고 기마투석 결과 더 보겠습니다. 맞은 줄 알고 면포 넣고 면포까지도 하시고 졸려서 만화상이 나가겠다. 더 볼게요. 당 나가서 병 달라고 하고 기마까지 진출.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두죠. 여기서 이제 공격 선택이 되는데, 조로 한번 뛰어가 중파 한번 해봅시다. 중파하겠다 이런 거죠. 먹으면 되고, 먹고 이제 차가 여기 들어서서 공격하겠다. 이런 순위에요. 버는 게 주고, 장고 불러서, 장고를 먼저 안 불러? 찾기를 엽시다. 변으로 합병하고 부시는 선택을 생각하시네요. 상이 나와서 뭐 여기 나시고 노리는 그런 것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차가 일단 나갑시다. 귀이상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졸 노리는 그런 것좀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으로 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올리든가 응수를 해줘야 되겠네요. 장고 불렀기 때문에 포를 넘겨주고 상으로 이렇게 치면 이걸 당겨버리죠. 걸려있으니까. 아니면 일단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로 오면은 상으로 치면서 이걸 지켜주겠네요. 일단 먼저 지켜줍시다. 이걸 치는 수 있으니까. 이상 걸려있고요. 상이 만약에 돌아가면 차가 여기 가면서 상 걸리고 마 걸리고 양방 걸리는 거거든요. 차가 여기 가는 수가 있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상이 만약에 돌아가면 다시 차가 여기 갑니다. 상 빠지면 기마 날아가니까요. 상이 죽었죠. 상이 뭐 여기 뜨더라도 먼저 먹고 장이 나오니까 그것은 안될것 같고요. 오히려 이거는 여기 치고 갈 거면은 여기를 가야 됩니다. 여기를 가가 마가 치면은 이제 포가 이 상을 먹겠다 이렇게 두는 게 낫죠. 그렇게 두면 이게 먹지는 않습니다. 살을 이렇게 올리던가 두죠. 얘는 언젠가는 먹을 수 있으니까. 갇힌 애라서 바로 먹어주지 않죠. 일단 뭐 살을 받아야죠. 안 그러면 그냥 먹고 들어가면서 마또 선수 걸리니까 일단 살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먹어주고. 이거는 이제 상으로 차 걸면서 포가 상 먹겠다 이런 얘기죠. 올라서겠습니다. 차 걸렸으니까 이거는 뭐 벗어놔줘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양득 때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 포가 상을 치면은, 차가 또 여길 때릴 수가 있죠. 아니면 마가 나가가지고 이 상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양득 때리고 생각합시다. 먹으면 먹으면서 마 선수 걸고. 차가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이상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마 선수 노리고. 마가 나오질 뭐하니깐요. 일단 달라고 하면은. 마가 걸리니까 마가 변으로 나가겠죠. 아, 차를 먼저 걸을 수가 있구나. 아, 그러네. 아, 요거는 좀 제가 미스네. 일단 장고 먼저 불러놓고. 저는 마가 이렇게 나오는 수를 둘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가 떠가지고 이상 노릴게요. 그럼 상이 걸릴까 뭔가 응수를 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면포 잡으러 가는 그런 수 노리겠습니다. 상내나. 그 다음에 차가 여기 와가지고 면포 노린 수. 거기까지 둘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치고 있네. 다음에 이제 차가 여기 와가지고 면포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면포 한 칸만 빠지면서 면포 달라고 면포 죽죠. 갈길 없거든요. 상도 올려 있고 상을 살리려면 상을 여기 가도 죽네. 갈길 없구나. 뭐 다른 수로 선택하셔야 될것 같다. 상은 죽이고 근데 공 내리고 수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면포고 달라고 하는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마가 먹으면서 마로 포를 시켜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오면 마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죠. 일단 먹어. 에이, 먹고 보는 거지. 먹고 둡시다. 먹고. 이제 사받고 이제 포를 넘길 준비를 할 거고요. 당겨가지고 이제 맞다가지고 면포 잡으러 가야죠. 마가 뜨겠다. 면포 잡으러 가보겠다. 이런 거 한번 노려주고. 이거는 응수를 안 하네. 포내나 포사망. 핵, 이득. 벽을 당기든가, 이게 맞던 응수로 방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응수가 안 해버리시네요. 일단 감사한 마음에 먹고 생각합시다. 마포대는 일단 확정. 일단 먹어. 4까지 먹읍시다. 먹고 보는 거지 뭐. 마가 졸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넘겨 장구를 부르겠습니다. 이사도 걸려있고. 차로사를 먹을 거 그랬나? 대차 올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안 넣었는데. 아, 이거 이러면 마의 멱을 박으면서 이렇게 장구 부르자. 공이 돌지 못합니다. 돌면은 그냥 여기 들어갑니다. 이사 부동이기 때문에. 이러면 뭐 연장물이죠. 또 포장 때려놓고. 아, 마가 지켜준다? 아, 마가 지켜주니까 외통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네. 밀어. 마가 먹으면 입궁 외통이니까요. 돌 밀어서 말해놔. 한번 물어보고. 기포 꽂으면 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보장구 받으셔야 됩니다. 막아 죽었죠? 아는 일단 사망. 포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는 사망입니다. 먹고 장구. 살을 받으면 돌진이니까 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밀면은 포를 앞으로 넘긴다는 건가? 밀어볼까요? 내놔. 먹고 장구. 포를 앞으로 넘기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넣습니다. 이게 지금 포가 걸려가 먹고 들어가니까 포를 이제 앞으로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또 믿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뭔 수냐면은 이걸 먹으면 이 장군의 뭐 차를 잡는 뭐 이런 것도 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래두면 답이 없죠.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밀었을 때 포가 걸리니까 먹고 장군 나오니까 포를 넘길 수밖에 없고. 또 밀면은 다음에는 차가 여기 때리고 통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돌 수는 있는데, 이런 막까지 죽어버리면 이거 뭐 정말 뭐 비뚤기망도 없죠. 안 피하면은 만약에 먹게 되면 이 장군에 차가 떨어지니까 이런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놓습니다. 기마대 기마대고 둬봅시다. 같이 찾기를 확보해보고. 아, 진출. 기마가 먼저 나왔다는 거는 변형이나 일단 농포를 하시는데 면상일 수 있겠다. 면포를 한번 해보자. 면상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장구 불러서 물어봅니다. 면포인지 면상인지. 면상이네요. 잠깐 들어서 주고 상이 나와서 포마타하고 상으로 졸치겠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올려보자. 다음에 밀면 죽으니까 응수 물어봅니다. 귀상 진출해서 다음에 당기면서 맞췄고 상으로 졸치니까 이거 응수해야죠. 요렇게 되면 이거 걸리니까 물어보고 올리셨네. 항상 고등마를 쫓아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기마까지 한번 올려봅시다. 이제 포를 넘겨서 나중에 이렇게 대차 붙인 수도 둘수 있거든요. 상대가 면포가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네, 선수 원앙대 후수 귀마에서 귀마 동네포진 넣어도 되고, 후수는 상관없습니다. 후수는 뭘 줘도 상관없습니다. 아, 원앙 상대로는 선수 귀마도 동네포진 넣어도 됩니다. 막아 나가볼까요?
본인 선택입니다. 미뤄봅시다. 상으로 막을겠다. 뭐 물어보고. 네, 감사합니다. 뭐 이걸 먹고 장구를 불러도 되고요. 먹으면 장군의 이 장군의 뭐 이렇게도 되죠. 이제 먼저 먹고 난데 이거 죽으니까 이게 좀 당했죠. 일단 먹어. 상 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상으로 여기 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망했죠? 졸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상으로 먹어야 되는데 마가 이 상을 또 때릴 수 있거든요. 먹으면 이 상장이 차가 죽으니까 그렇죠? 상장을 먼저 부르고 먹었을 때 마가 상을 먹어도 되고요. 마가 상을 먼저 때려야 되죠. 고민되네. 포로 상을 쳐도 됩니다. 먹으면 상장이 차가 죽으니까 뭘 쳐도 공짜죠. 아니 때려. 일단 때려. 아, 포로 칠까? 포로 쳐보자. 똑같죠, 뭐. 에이, 뭐, 그냥. 상장에 차를 잡겠다. 상은 일단 공짜였습니다. 아, 여기 장군 모르겠다. 마로 칠걸 그랬네, 이거. 여기 뛰어도는 게 기분이 별로네. 마장 나오네, 마장. 포로 그러면 뒤로 넘기지 뭐하고 옆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에이, 옆으로 넘기지 뭐. 이거 때리겠다는 거예요. 뒤로 올라오면 장구 맞으니까. 그리고 상으로 여기 때린 장구도 있죠. 장군의 포로 먹는 수구나. 뭐, 마로 먹는 수. 일단 선장구 때리면 막을 일이니까요. 장구를 쳤을 때, 먹으면 포를 넘겨서 먹는. 뭐, 이런 것도 선택할 수가 있고. 뭐, 합병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네. 합병하면 뭔 수가 있나요? 상장이 무서웠나 보다. 병 달라고 왔으니까 먼저 합병해서 지켜주도록 합시다. 차가 여기 못 오거든요, 산길이라서. 잘못 우수하신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상장이 먼저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을 돌리면은 그냥 마를 칩니다. 공을 이렇게 돌리면은 말을 쳐버리고 졸로 포를 먹으면 상이 또 포를 또 때리기 때문에 그 수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아시죠? 다음에는 요 벽을 좀 열어야 되겠네. 포가 돌아올 수 있게끔도 하고 마가 지금 여기 때린 장군수가 좀 있으니까 이 명포를 지금 못하니까요. 명포로 해서 이 병을 쓰면서 이 말을 노릴 수도 있고 이런 거좀 공격 가봐야겠습니다. 이 병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작게 좀 확보해야 되겠네. 포대를 좀 놔줄게요. 저렇게 포가 여기 가야 되나요? 아니 뭔가 좀 억울하네. 마포대 해주기 좀 싫은데 어쩔 수 없네. 마포대 해줍시다. 뭐 여기 가면 또 먹고 이러니까 마가 포를 치면 마로 먹으면서 차를 선수로 걸면서 공격을 보도록 합시다. 차 걸려가 차 용수를 하셔야 되고요. 차가 말을 달라고 오면은 면상을 때려버릴까? 고민 좀 되네요. 참자 한번 살려줍시다. 아깝다. 내 마가 좋아 보이네. 일단 면포하면서 다시 상대 면줄이 좀 열버리까? 이거를 먹기로 좀 아깝지 않나? 이걸 왜 드셨을까? 뭐지? 일단 먹어. 모르겠다. 일단 먹고 생각하지. 뭐야. 다 먹네. 뭔가 있나? 먹죠. 일단 모르겠고 먹읍시다. 면포 해주고 장군이 집니다. 상이 부동이기 때문에 차장이 외통이죠. 포장이라서 이게 두개 부동이니까 차장군이 지니까 일단 면포라는 게 선수입니다. 차가 좀 써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지? 수비 한번 합시다. 공합 내리자. 한번 참아주고. 수비 한번 해주고 갑시다. 가뿐하게. 점수도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고. 사도 한번 받아주고. 사뿐사뿐. 상대도 이제 포를 이제 공성이 좀 불러들이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뭐 별거 없고. 차가 좀 침투합시다. 이 차는 빠지면 잠고 빠지니까 이 차가 좀 침투할게. 옆으로 한칸 가가지고 뭐 잠고 부르시게끔. 그런 식으로 좀 가봅시다. 차가 옆으로 가서 잠고 부르고 공 올라오면 마장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포가 살을 치겠다 이런 건가 모르겠고. 차가 일단 한칸 빠질게요. 잠고 부르고 가겠습니다. 고사타하고 뭐 먹으면은 뭐 공격하게 되는 건가? 선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장군 마저도 부르고 아니 먹었구나 먹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천국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졌죠 장기 둘게 없습니다. 포가 걸리고 포를 살리게 되면은 연장군 외통이죠. 보입니까 연장군 외통수? 일대 장군 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살을 받으면 차가 삿대를 외통수 공을 내리면 차가 이사먹고 외통수 받으면 외통수 내리면 이거 먹고 외통수 잘 뒀습니다. 근데 좀 어렵긴 하다. 장 불었을 때 청구라면은 이장 불러놓고 공이 내리면은 뜨면서 장군 있긴 한데 뜨면서 이제 장군 부르면은 차가 이게 맞대릴 수가 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두고 난데 뭐 이걸 먹어도 될것 같고요. 이 차장을 부르면은 이 사로 받아주고 여기도 지금 안 되는 수가 상위 지켜주고 있어서 외통이 아니거든요. 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 수가 없고 이 차가 빠지면 또뭐 이런 장군도 있고 마장 부르고 이 차를 잡을 수도 있고 잘 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